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논가스 용접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건 미그 용접기의 토치고요. 미그 용접기에 논가스 와이어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논가스 와이어 넘버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제조사마다 표기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마 CO2 용접이나 미그 용접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이어 장착 방법은 미그 용접이나 또는 CO2 용접과 동일합니다. 다만 플럭스 코어드는 미그 용접과 반대 극성을 사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건 더블 펄스 미그 용접기고요. 논가스 용접을 하실 때에는 일반 미그 용접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논가스 용접을 전용으로 하는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논가스 용접이 유행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쉴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노즐 따위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와이어 송급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미그 용접이나 TIG 용접에 비해서 오염된 표면을 용접하기 유리합니다. 하지만 표면이 깨끗하다면 용접은 더 잘 되겠죠. 대부분의 용접 종류들은 위빙 테크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빙 방법에 따라서 특징이나 장단점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용접 종류에 따라서 용융풀의 특징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용융풀은 미그나 CO2 용접보다는 막대기 용접과 유사합니다. 쉴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크의 떨림은 조금 있고요. 그렇다고 용접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플럭스 코어드 용접은 후진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기는 용접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용융풀에 슬래그가 혼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전진법, 다운힐 용접, 미는 용접에는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미는 용접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용접 결함을 줄여야 하는 경우와 강한 용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기는 용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논가스 용접 와이어의 특징인데요. 슬래그가 굉장히 얇습니다. 가루같이 쉽게 흩어지고요. 망치로 제거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것 같네요. 용접 비드는 이런 모양이고요. 비드를 두껍게 쌓는 것도 잘 됩니다. 와이어도 자동으로 송급되고요.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그리면 용접 비드는 더 두껍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다른 용접들에 비해서는 슬래그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그러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용접을 할 때와 지그재그로 용접을 할 때 슬래그의 차이는 없습니다. 슬래그는 얇은 부스러기 가루처럼 제거됩니다. 여전히 망치로 청소하기에는 번거롭고요. 얇은 슬래그가 먼지처럼 흩어지네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용접 비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위빙 방법을 다르게 하더라도 비드 모양은 둘 다 비슷합니다. 위빙 방법을 다르게 하면 비드 폭은 같지만 비드 높이를 더 낮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용접 속도를 더 빠르게 했지만 용접은 충분히 잘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그려볼 거고요. 용접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핫스타트 기능도 사용해 볼게요. 핫스타트 기능은 용접을 시작할 때 높은 전압을 사용해서 스타트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아크가 바뀐 걸 보셨나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핫스타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지금은 세팅된 전압이고요. 용융풀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박수 3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핫스타트로 용접이 된 거고요. 오른쪽 부분은 세팅된 전압입니다. 용접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스트레이트로 작업을 해도 용접은 잘 됩니다. 용접 비드를 조금 더 낮고 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네요. 필요에 따라서 위빙 방법을 다르게 하시면 다양한 용접 비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높은 비드, 낮은 비드, 넓은 비드, 좁은 비드 등등. 그리고 논가스 용접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논가스 용접 와이어의 특성상 스패터가 많이 튀는 편입니다. 슬래그는 입자가 얇고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망치로 청소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고요. 오히려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핫스타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게 용접을 했고요. 핫스타트 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논가스 와이어 특성상 용접을 할 때 스패터가 많이 튀는 편이고요. 하지만 작은 스패터가 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스패터 청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나 또는 야스리 같은 걸로 때리면 대부분은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패터 방지 스프레이 같은 걸 분사한 후에 용접을 하시면 스패터 청소는 더 쉬워질 겁니다. 용융풀과 용접 비드는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보다는 막대기 용접과 유사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드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접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용접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막대기 용접 같은 경우는 아크의 길이도 조절해야 되고 용융풀 체크도 잘해야 됩니다. 용접봉이 길 때에는 컨트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 초급자들이 다루기에는 오히려 쉽지 않은 용접입니다. 하지만 논가스 용접은 실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막대기 용접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용접 종류입니다. 아크 길이 컨트롤이라든지 토치 컨트롤이 더 쉽습니다. 와이어 선급도 자동이기 때문에 긴 구간도 끊김없이 용접이 가능하고요. 단점도 있지만 용접기 이동이나 휴대가 편하고 용접이 쉽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용접이나 취미로 용접하시는 형님들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네요. 논가스 용접, 가스릭스 플럭스 코드, 셀프 실드 플럭스 코드, 가스 없는 FCAW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차후에는 논가스 용접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미그 용접, 플럭스 코드, 더블 펄스 미그 용접에 대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